그때 우리가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60년대보다 키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70년대보다 80년대가 더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90년대에는 이제 그 활북한 애들은 크고 탈북 못한 애들은 작고 그러다가 장사를 하면서 하면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커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배급보다는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배급 주는 거 좋은 줄 알았는데 배급 받으면 키가 작아진다고요. 배급 받으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장 대표도 키가 좀 작지. 네, 좀 작습니다. 몇 년생이요? 저는 69년생. 그리고 봐요. 이거 배급 때 태어났는데 그때는 뭐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북한은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네. 예, 알고 있을 때 태어났지만 이렇게 키가 작단 말이에요. 거기 진짜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는 항해남도. 아, 그러니까 뭐 천에서 태어났어요. 네. 저는 이게 유엔의 공식 그 발표에 따라 네. 연구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게 남북한의 청소년 이게 키가 뭐 키를 남녀를 다 공동으로 해서 평균치로 때린 게 13cm입니다. 차이가. 네, 13cm. 근데 네, 평균으로 그러면 그렇지만 실제는 20cm씩 작아요. 아, 네. 어떤 그 좀 큰 사람 조금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게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폭풍적인 성장기가 이 태어나서 그 이제 유아기 때 잘 자라고 또 그 다음에 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3차 성장기가 있어요. 그 청소년기에. 근데 그때 쭉 못 먹으면 배 안에서부터 못 먹으면 키가 작아지죠.